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와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이성헌 전 의원이 구청장이 되면서 서대문 갑 선거구는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우 의원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여러 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조금씩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서주원 김대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가장 최근의 21대 총선까지 무려 20년 동안 6번이나 같은 후보가 맞붙었던 서대문 갑선거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성헌 현 서대문구청장이 4대2 전적으로 진검승부를 벌여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숙명의 라이벌, 영원한 라이벌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이제 이 대결은 끝났습니다. 두 정치인 모두 후보의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무주공산이 된 서대문 갑선거구. 3월 7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는 10명에 달하지만 각 당의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새 인물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수성을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갑선거구를 청년 전략 공천지구로 정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갑선거구는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역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오늘 시대정신의 하나인 청년 정치를 한껏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총 14명을 대상으로 서류, 면접 심사가 진행됐고 5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2차는 국민 공개 오디션.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심사에서 경선에 오를 최종 3인을 추렸습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과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그리고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한국의 불평등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아주 천착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수 있게 꼭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경제 창업, 검찰 정책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본선 승리를 견인할 필승 카드. 우리 민주당의 기울 청년검사 김기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24년 동안 서대문에서 활동하고 15년 동안 길러진 인재. 한 명쯤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키운 인재가 선발이 되어야 더 많은 인재가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세명 가운데 한 명이 9일과 10일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의 본 후보로 확정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 짓고 서대문갑 선거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용호 현 국회의원을 내세웠습니다. 전북에서 내리 두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개혁신당에선 이경선 전 서대문 구의원이 나섭니다. 삼선 구의원 출신이며 총선을 앞두고 당을 옮겼습니다. 서대문 갑에서 이번에 출마하게 돼서 저는 한없이 기쁘고 기대가 큽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서대문에서 살았는데 제 인생의 꿈을 키웠던 곳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돌아와서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가슴 벅찰 수 없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제가 개혁신당을 선택하게 됐지만 개혁신당에 와보니 그동안에 그타 당에서 있을 때와 다름이 있더라고요. 설렘도 있고요. 기대감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렘이 더 크기 때문에 재미있게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예비 후보 모두 지역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이용호 예비 후보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이 발전하지 않아 낙후됐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경험을 살린 품격 있는 정치로 새로운 서대문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동안 서대문 갑이 12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여기를 탈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이 지역을 반드시 탈환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예비 후보는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지역 현안은 물론 수십 년 양당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는 포부입니다. 서대문구가 어느 순간부터 철새들이 와서 자리 잡는 곳이 되어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낙하산 공천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구의원 출신이고 이 지역 보좌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지역에서 생활했던 생활 정치인이 더 큰 일을 위해서 중앙으로 나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 영원한 라이벌 시대를 끝낸 서울 서대문갑. 새로운 국회의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